안녕하십니까. 사회문제 해결 리빙랩 PBL 4팀 신말순 교수님과 함께하는 저희 팀은 대학생들을 위한 뇌과학적 통찰과 감정의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리빙랩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발표자 저는 스포츠 비즈니스 전공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팀원 소개, 그리고 주제 선정 배경, 연구 진행 방향, 예산을 마지막으로 이번 소개를 마치려고 합니다. 스포츠 비즈니스 학과인 저를 토대로 다양한 학과의 다양한 조언들이 함께 이번 리빙랩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청년들이 고민이 참 많습니다. 청년들의 고민 1순위는 무엇입니까? 청년들의 삶이 힘든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취업, 돈, 대출, 생활비. 청년 시대의 고민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30대 10명 중 8명이 우리는 암울한 코로나 시대라고 답했다는 것이죠.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스트레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약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취업 문제, 학업 문제, 그리고 여행, 모임 등 다양한 곳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코로나19를 통해 학생 82.9%가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답할 만큼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4년제 대학생 취업률과 예상 취업률을 봐도 2018년까지는 64% 정도를 유지하고 있던 예상 취업률이 2020년도에는 44.5%로 크게 떨어지면서 취업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 대졸 취업 환경 체감도에서도 볼수 있듯이 취업 환경은 굉장히 축소되고 위축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제 선정을 한 배경은 대학생의 우울증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생은 미래 사회의 주도적인 역할과 위치를 담당해야 할 중요한 재원이고, 대학생이 경험하는 우울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심해지면 일상생활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자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리빙랩을 진행하는 저희가 대학생이기도 하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알코올 남용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우울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이 시기 우울의 중요성과 심각성은 매우 심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 뇌과학인가? 라는 주제 선정 배경에서는 다양한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뇌과학인가? 라는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편도체와 해마, 후두엽, 전두엽 등등 사고와 감정을 관장하는 뇌라는 표지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했지만 뇌는 인간의 사고와 감정과 굉장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조는 그동안 매주 뇌와 감정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 후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토론 후는 교수님의 피드백으로 추가적인 부분과 정정할 부분들을 정리하며 뇌에 대한 그리고 감정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쌓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중간고사를 이유로, 중간 발표회 이후로 책을 활용해 뇌와 감정에 대해 토론과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새 문헌을 구입해서 저희가 다알 수는 없겠지만 뇌에 대해서 좀더 깊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의 목적은 저희가 이렇게 쌓은 어떤 지식들을 단순히 저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학우들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기 카드뉴스 예시가 나와 있는데 카드뉴스와 SNS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지금 코로나로 인해 힘든 것이 단순히 환경과 나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기보단 감정이 뇌와 관련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학우들이 조금이나마 감정과 우울, 불안 등을 조금 더알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회비는 회의비 그리고 선물 그리고 특강비와 설문지, 그리고 문헌 구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리빙랩을 통해 학우들에게 조금 더 좋은 삶의 환경을
제공했으면 좋겠고, 학우들이 저희의 리빙랩을 통해 조금이나마 뇌와 감정의 상관관계를 알았으면, 그리고 조금이나마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